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인이란 마리오 코마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부터 업데이트 예정인 비트코인 탭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탭노트란 지난 2017년 세그윗 업데이트 이후 무려 4년 만에 진행되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하는 업데이트로 앞으로 이 업데이트가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비트코인은 소프트 포크인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세그윗은 비트코인의 블록에서 디지털 서명 부분을 분리해 블록당 저장 용량을 늘리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기존 비트코인이 블록 크기가 1메가 바이트에 불과해서 초당 7건, 하루에 60만 건의 거래 내역 밖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블록에서 디지털 서명 부분을 별도 저장하게 되어 저장 용량을 늘리게 되었죠. 그럼 이 세그윗 업데이트 이후 비트코인 시세를 살펴볼까요? 2017년 8월 이후에 차트를 보면 쭉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점이 이번 탭노트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탭노트에 대해 살펴보죠. 블록체인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확장성, 보안, 개인 프라이버시를 주된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탭노트의 주된 내용은 스크립트를 개선하여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고 복잡한 트랜잭션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 포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사용자가 스크립트의 기능을 많이 구현해 넣을수록 기능 자체를 실행하는데 드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기능 실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문까지도 모두 검증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실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탭노트가 진행될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거래 속도, 확장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드포크와 같은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슈노르 서명에 대한 점입니다. 기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다수의 지갑들이 동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서명들을 트랜잭션 안에 모두 다 담게 되어 트랜잭션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용량이 커지니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슈노르 서명입니다. 여러 지갑들의 서명을 하나의 서명으로 묶어서 전송하는 방식이 슈노르 서명인데요. 서명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서명이라도 하나로 만들게 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수수료, 낭비도 줄이게 됩니다. 위 두 가지가 탭노트 소프트 포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향상과 슈노르 서명을 통한 트랜잭션 효율성 향상을 통해 트랜잭션 전송과 저장 기능 향상, 기존보다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 저렴한 수수료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탭노트 업데이트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증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